안녕하세요. 12월 2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잠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그 십자가 사건이 자신에게서 넘어가길, 자신에게서 지나가길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참 애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와 감정을 느끼시고 또 예수님이라고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고뇌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갈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신랑 이번에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시작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늘의 기도가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 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인해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걸까요?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억지로 죽기 싫은데, 정말 나는 죽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인간이자 또참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기쁨, 예비된 그 기쁨을 기대하며 죽으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잠이 들죠.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잠이 듭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랑을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목숨 바쳐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